서울 시민 여러분, 박원순 서울 7년을 끝내고 서울 수복으로 서울을 진정한 대한민국 수도로 만들고자 출마한 야권 대표선수 안철수입니다. 조용히 순국 선열을 기리는 현충일, 오늘 저는 아주 특별한 추념을 했습니다. 1951년 한국전에 갑자기 개입한 중공군에 밀려 서울을 다시 빼앗기고 평택까지 퇴각했던 국군이 서울을 다시 수복할 수 있었던 건 경기도 성남 불곡산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6.25 전사에 남은 그 불곡산 전투, 희생자를 생각하며 남한산성 현충탑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수복의 영웅들 앞에서 서울을 지키고 서울을 개벽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슬아슬한 북핵 비핵화 게임이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벌어지고 있고, 회담이 타결되면 비핵화를 뒷받침할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후퇴 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키겠다고 더욱더 강하게 다짐하는 현충일입니다. 6.13 선거 승리를 위해서 여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 북한에 한 가지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정말 평화를 원한다면 서울을 사정거리에 두려고 비무장지대 안으로 깊숙이 들여와 배치해둔 500여 문의 장서정 포를 서울 사정거리 밖으로 빼내기 바랍니다. 야포가 서울에 날아올 수 있는 상태로 비핵화와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공허한 것입니다. 평화의 의지가 있다면 먼저 장서정 포를 30km 이상 후퇴시키기 바랍니다.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엄숙함이 가득한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 사령관으로 홀로 싸우던 30년 전 생각했습니다. 80년대 말 한국에 상륙한 컴퓨터 바이러스 C브레인에 맞서서 정말 하루 3시간만 자면서 백신을 만들던 시절 말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컴퓨터 바이러스는 중공군처럼 계속 밀려왔고, 이름도 제대로 못 붙이면서 만들어낸 백신들, 그리고 V2, V3 만들어 무료로 보급하던 그 7년의 세월의 기억이 새롭습니다. 당시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는 많지만 컴퓨터 바이러스와 싸울 사람은 저 혼자였고, 안철수는 조국의 사이버 최전선을 지킨 7년간의 야전 사령관이었다고 자부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 신화의 견인차 서울. 서울 경제가 지금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세계 경제는 최고 호황이고,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모두 거의 완전 고용, 역대 최저 실업 상태인데 유독 대한민국 경제만 심각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병세는 정말 중증입니다. 가장 심각한 증세는 실업률인데, 그중에서도 서울의 실업률은 17개 시도 중에서 최악, 자영업자 폐업률도 최악입니다. 맨날 도시 재생한다고 낡은 건물 그대로 두고 페인트 칠하더니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7년에서 서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4년 더 하게 되면 정말 구제불능 상태가 될 겁니다. 제가 서울 수복작전을 벌이겠다는 건 바로 이런 거 바로 잡자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 박원순 시장은 선거 다 끝났다고 보는지 벌써 평양 가서 경평축구 협의한다고 분주합니다. 축배 분위기인 겁니다. 요즘 북미회담을 북한식 표현대로 조미회담으로 부르는 분들이 있어 국민들 마음이 불편한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돈 안 쓴다, 원조는 한국이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이러면 돈이 어디서 나서 북한을 원조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부 여당을 정신 차리게 해줘야 경제정책 방향도 바꾸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따끔한 교훈 못 주면 저 사람들 앞으로 2년은 또 자기 멋대로 할 겁니다. 정부가 길을 잃고 헤맬 때 늘 서울 시민들께서는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지난 23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시민이 대부분 야당 시장을 뽑아온 건 잘 아실 겁니다.
이번이야말로 그럴 때입니다. 야권 대표 선수로 나선 저 안철수에게 표를 모아주시면 제가 서울 살려내겠습니다. 제가 서울의 경기 침체를 확실하게 치료하려고 개발한 백신은 서울 개벽 프로젝트입니다. 서울 시내를 관통하는 국철 지상 구간 57km를 모조리 지하로 넣고 철길을 숲길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각 가정에 공보물 갔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15개 구를 가로지르는 57km 숲길이 생기고 철도와 지하철 역사가 복합 개발되면 서울 개벽의 첫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지하 40m에 긴 터널을 만들고 철길을 뜯어내고 숲길을 조성하는 건 그 자체가 엄청나게 큰 건설, 조경 사업입니다. 서울역, 청량리역, 영등포역과 구로역, 수색역과 왕십리역 등 거점 역사의 종합 개발 과정에서 경기 부양 효과가 예상됩니다. 지하철역 등 인근에는 10만 개의 반값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긴 숲길을 따라 서울 15개 구의 생활권이 재편되고 투자와 창업이 봇물 터지듯 이어지면 서울의 자산가치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안철수가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가 펑펑 쏟아지는 스마트 도시 만들겠다고 했더니 다들 그거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서울 개벽 프로젝트와 5대 권역 특화 산업지도를 연결해서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낼 사람이 누구라고 보십니까? 그건 첨단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 안철수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서울 수복, 서울 개벽 모두 하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이 최근에 예측했는데 곧 선진국의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5년 이내 일자리 710만 개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대신에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대비한 국가에는 21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니 정말 3차 세계대전은 일자리 전쟁입니다. 지금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에서 일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와 구조를 아는 사람이 앞장서야 합니다. V3로 대한민국을 지킨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돼서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전쟁에 앞장서겠습니다. 제조업 강국 독일은 물리학 박사 메르켈 총리가 국가 프로젝트를 이끌며 4차 산업혁명의 기축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중국은 화공학 전공자인 시진핑이 제조 대국을 넘어서 중국 제조 2025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선 서울에서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서울이 살아나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젊은이들 일자리가 생겨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거 아닙니까? 서울 시민 여러분,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현충일을 보내면서 컴퓨터 백신 만들어서 무료로 뿌리던 V2, V3 만들던 때 그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젊은이들이 도전하고 싶은 일자리를 V3 만들어 보급하듯 만들겠습니다. V3가 빅토리 3번이 되도록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서울 수복, 서울 개벽, 안철수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